하나 물어봅시다. 네. 응? 점을 왜 보는 거야? 나 맨날 여기 와서 점 보고 저기 가서 점 보고. 조금 바뀌었지 않을까 해서. 언니 맨날 가는 데마다 신은 맨날 따라 들어오는데 뭔 얘기를 듣고 싶어 여기서? 무슨 얘기를? 안, 설마 내가 안 갈까봐? 바뀌었을까봐 온 데가죠. 어? 할매가 화나서 들어오잖아. 화나서. 언니 딱 들어오니까 승질부터 내잖아. 너는 언제까지 간보고 언제까지 인간들한테 신을 조롱하는 거야 이거는. 언니는 아니라고 발부둥 쳐. 응? 아니라고 하겠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야 우리 애들도. 나는 바뀌었겠지. 올해가 지나면 괜찮겠지. 그래 버티면 되겠지. 응? 안 바뀌었군요. 아 몰라. 나는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승진부터 나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응? 자꾸 할매가 그래. 너는 언제까지 진짜 정신 못 차리고 그럴래. 일은 하지. 네. 응? 전 보는 이유가 뭐야. 엄마 본인도 사주팔자가. 응? 외롭단 말이야. 인간 풍파를 겪어야 되고 맨날. 네. 올해는 좋겠지. 솔직히 올해는 조금만 넘어가 괜찮겠지. 남자 보기 있기를 해. 돈 보기 있기를 해. 어? 맞지 맞아. 맨날 평생 내가 남 뒤지작거림 하다가. 네 맞아. 그래도 정신 못 차린 거야 솔직한 얘기로. 안 바뀌어. 인간도 안 바뀌잖아. 그쵸. 미련을 자꾸 남기고. 아니 근데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누가 돈 있어서 이 길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도 뭐라도 있어야지요. 응?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있을 데가 없었어. 빚내서 살았어. 응? 그랬잖아. 빚 안 내고 무당된 사람 없어. 저도 빚을 산더미 지고 무당된 거지. 응? 돈 있어서 내가 하잖아. 이 무당이 되려면 응. 숟가락 몽둥이도 없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신용이 불투명했어. 나는 신용 불량자가 되고 무당된 거야. 아니 이게 왜 누구는 가라 누구는 안 가도 된다. 넌 빌기만 해도 된다. 지금 빌어서 된 게 뭐 있냐고. 안 빈 사람 저 제가 제대로 온 것도 없잖아. 제가 빌질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하잖아. 점 무당이라는 거는 맨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점찜이라는 거는 나랑 사대가 맞고 움직여지면 납작 엎드려야지. 근데 언니도 직성이 있어서 빌어봐야지 하다가도 그 마음이 사라져. 네. 솔직한 얘기죠. 네. 왜? 그 상대가 무당이 나보다 아래 같아. 뭔가 나를 못 받아주는 거야, 본인을. 그러니까 맨날 떠돌이야, 지금, 솔직한 얘기로. 신의 떠돌이라는 거야, 엄마. 가야 되나? 응? 똑같이 지금 몇 번 물어봤어. 내가 물어볼게. 이 무당집 몇 번 다녔어, 솔직히. 아, 뭐, 많이, 그렇게 많이는 안 다녔고, 응. 그렇게 많이는 안 다녔어요. 근데, 이제, 왜 안 가도 된다던 빌고서를 가 이런 그럼 그 집을 다녀서 빌어보지 그다음 차라리 절에 가서 될 것 같으면 나도 절에 가라고 하겠다 언니한테 했는데 제가 올해는 신을 응? 받아야겠다 진짜 난 너무 안 되겠다 힘들다 이제 너무 외롭고 힘들다 해서 받아가야지 받아야 되겠다 더 안 되겠으면 근데 돈이 없어서 또 신문은 열렸어 원래 재작년에 언니가 이 길을 갔었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사람은 멀었다고 아직 멀었다고 다 터쳐서 미쳐서 가려고 완전? 재작년에 한번 응. 저기 가자고 해서 손잡고 갔다가 응. 오만 이상한 것만 하다고 나왔거든요. 제대로 선생님 선생도 어쨌든 제대로 봐서 몇 시간 절만시키고 보냈거든요. 몇 시간 죽어라 절만했거든요. 근데 응. 이래갖고 신이 오나? 할 정도로 안 오지 그리고 신은 띄워줘야지 오지 못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절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그러니까 그치. 그때 별로 그때 원래 그때 제대로 선생 만나서 제대로 갔어야지 네 그랬으면 더 힘들진 않지 이렇게 네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점점 왜냐하면 신을 건들려면 제대로 건들고 네. 움직이려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꾸 나를 치잖아 자꾸 그러니까 본인도 갈 데를 없게 만드는 거야 신을 오갈 데를 없게
아, 그래도 뭐가 있어야 뭘 해야 그거 예전에 이 길은 갈 때는 예전에는 그래서 저도 제자를 지을 때 초창기 때는 시주도 돌리고 내 몫은 있어야지. 내가 얼마만큼 몫은 내가 죽을 똥 살 똥 진짜 과부 딸라빛을 내서 올려놓고 나머지는 시주를 돌아도 되는 그것만 잘해. 예전엔 37관을 돌려 37집을 아, 네. 돌려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척을 해야지. 근데 그거는 어디 신하고 연결이 돼서 움직여지고 했을 때 귀인이 나타나지. 귀인이 안 나타나지? 그건 인간이 하려고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응? 신이 움직여져야지. 신이 안 움직이고 지금 인간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관문이야, 첫 관문. 신이 인간을 테스트하는 첫 관문. 뭔가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은데. 뭔가를 해도 뒤가 안 맑아. 응? 뭔가를 일하면서도 맨 멍하니 먼 사람 보고 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 같은데 그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 답을 자본이 있어야 되고 뭔가를 하면 또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다 자본이 밑전이 있어야 되는 거라. 원래 차라리 부동산 같은 걸 제대로 배웠어야지. 부동산? 지금 있었어요? 이제 신이래서 신이 나를 가만히 안 두니까 이제 요즘 응? 일도 하기 싫어요. 이제 마음에 뭘 해도 안 되고 안 돼. 돈이 안 모이니까 자꾸 막 쓰게 되고 막 없는 것도 없는 돈도 쓰게 되고 막 할부로 막 뭘 사재끼고 막 계속 요즘에 병처럼 막 안 그랬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자꾸 내가 불안해 자신이 불안해지니까 막 뭘 막 사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그거 사서 쓸모 있는 것도 없어. 두고두고 부모 쓸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차라리 그런 걸 진짜로 다 내가 실력님을 가자고 했을 때 그냥 그 돈을 어쨌든 탈부가 됐든 뭐가 다 끄집어갖고 내가 움직여 나 이제 마지막 길이잖아. 나 마지막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놓고 움직여야지 신이 나한테 꿈쩍을. 왜 신도 본인도 신을 테스트한 것처럼 간다 안 간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처럼 기다려 왔는데도 본인이 답을 안 내리잖아. 똑같아 신도 네가 간다고 막상 간다고 해. 해도 신이 금방 그렇게 툭툭툭 안 해줘. 가겠다고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 그러잖아 신이 본인도 신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데 네. 신은 본인을 테스트 안 하겠어? 이래도 갈래? 저래도 갈래? 너 이렇게 없는데? 궁지를 몰지. 몰다가 몰다 끝까지 내가 굽혀야지. 저분들한테. 뭐 한 달 두 달 내가 열심히 해봐서 누구한테 굽든지 뭐 안 나와요. 나와. 안 나와요. 나올 때도 없기도 하고. 없어요. 안 나와. 근데 신은 진짜 안 줘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고 진짜. 그분을 진짜 이제 내가. 난 정말 간절한데. 그게 내가 그게 가시기 아직까지는 신이 인정을 안 했다는 거야. 본인은 납작 되잖아. 몇 달 동안 납작 엎드려서 이 사람도 만나고 움직여서 가야지.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가야지. 그만 먹고 그게 아직 저분들한테 안 와닿았다는 거야. 그 마음이. 그게 왜냐면 100%는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그 돈을 구하면 신도 받겠지만 그치 내도 써야지. 나도 지금 줘봐. 이게 있네. 왜냐면 신용이 불량이 되면 어떻게 살아요? 신용불량 되고도 살지. 아, 살긴 하는데 예전에도 한 20년 신용불량으로 살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이제 나이도 먹고 했는데 또 신용불량으로 살기 너무 힘든 거. 힘들잖아.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신은 오갈 데 없어야 돼. 앞뒤를. 아니 오갈 데 없는 아닌 사람들도 다 받고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받고 안 아프고도 받고 막 그러던데 꼭 나는 이렇게 다 없애고 막 해야 되나? 그렇잖아. 그 전에 신지 본인한테 기회를 줬었어도 본인이 내잖아. 본인도 그러잖아. 돈을 구할 때 뭐야? 내 거 먼저 챙기려고 하잖아. 내 거 문제가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신은 절대 10원 한 장 안 줘. 안 주고 시작해. 그래야지 내가 매달리고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하나씩 주지. 응? 난 이 길 갈 때 진짜 4년 동안 없었어 진짜 내 돈이라는 건. 나는 거늘 자식도 있는데 생겨야 될 자식도 있는데. 그건 준다니까 신이. 내잖아. 그거를 내가 나도 내 새끼를 매게 살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신이 진짜 내가 내달리고 하면
안 주진 않아. 근데 여유롭게는 안 줘, 절대. 내가 조금만 고관에 챙겨놓고 절대 안 줘. 간당간당. 왜요? 그래야지 매달리거든. 그게 언제 만 5년, 내가 신을 모셔도 만 5년은 그렇게 만들어. 제 제자를 달려, 안 그러면 제자가 죽어. 죽는다는 거는 엉뚱한 길로 가. 안 매달려,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그래. 나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여유가 있고 막 움직여져. 그럼 내가 나태해진다, 막 인간인지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신이 어때? 얘를 기르고 움직이려면 남겨두면 안 돼, 돈이라는 거를. 그니까 알으라는 거야, 본인이. 그리고 이 길도 잘 선생하고 잘 코드가 맞고 나랑 들어와야 돼. 근데 본인은 여신보다 남신이 더 많아. 그러면 신엄마를, 신아빠를? 응? 남신이 많아서 장군 줄이든지. 응? 그런 센 사람들한테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남자 복이 없어. 맞아. 응? 그리고 꼭 시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사주가 도화란 말이야. 꽃이란 말이야. 그럼 난 누굴 만나도 그지 같은 놈들만 나와. 네. 네. 맞아요. 응? 그럼 네. 난 그 놈 베개 살림 하면 그 놈 가. 아. 응? 가요? 아우. 혼자 살고 싶은데. 혼자 살고 싶어도 본인 뭐 혼자 못 살아. 또 외로워. 외롭긴 하죠. 그럼 꼭 누가 달라붙어도 붙어. 응? 근데. 방어를 하도 본인이 저 그지 같은 거 없더라는 거고 불쌍해 보이거든 상대가. 그렇게 하죠. 불쌍해서 못 내보내고 그렇게 응. 하면 있어요. 신랑 응. 그냥 내쫓으면 벌써 내쫓겠지. 네. 근데 불쌍해. 아, 인간이 불쌍해서. 근데 내가 응? 속에서가 죽을 것 같아. 죽지. 네. 내 눈에 안 차니까. 안 차지. 응? 그 둘째가 지금 몇 살이야? 둘째 12살? 얘가 잘못하면 친고 싶어. 아, 잠깐만 있어봐. 둘째가 애가 넷인데? 둘째. 둘째? 25살이에요. 그럼 두 번, 원래 그러면? 둘도 애가 넷인데. 그러니까, 원래 애가 둘째. 25살이에요. 얘고, 그 첫째, 저쪽에서는 첫째는. 그니까 거기 있는 애가 둘째. 첫, 둘째가. 둘째가 그렇고. 언니, 오빠가 26.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에는 12살, 14살. 그럼 어쨌든 이건 14살이 일단 치고 들어오는 거. 14살? 응? 그래서 이거 본인이 성질이 그 본인 원 자식의 둘째도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나도 걔를 못 이겨. 못 이기지. 응? 머리는 좋아요, 내가. 근데 이 머리를 하나도 쓰질 못했어. 안 써. 몸도 안 써요. 그러니까 쟤를 바보 만드는 거야 지금. 근데 걔도 승질만 들어오죠. 미용 하고 있다 지금 잠깐 쉬고 있거든요. 걔는 인간의 풍파가 많아 이 사주. 가슴이 외롭다잖아 지도. 외롭다고 외롭죠. 외롭지. 걔는 근데 입을 조심해야 돼.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본인도 그러거든. 나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지. 걔 본인 걔 나이 때 생각을 해봐. 그땐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 응? 많이 좋아졌지. 걔도 그 본인 나이 되면 좋아지겠지. 그 풍파를 같이 겪어가는 거야. 걔는 아빠가 든든한데. 든든하면 뭐해. 걔가 걔 스스로한테 다르잖아. 지가 자신을 컨트롤이 안 되잖아.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걔도 김현기요. 아니면 죽어도 끝까지 걔는 뭐 칼도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처럼 살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방어를 해야지. 엄마는 75번가도 똑같아.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남자 복이 없다는 거야. 안 생기지 않을까요? 귀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귀는 내가 했잖아. 이 신령님을 모시고 움직일 때 나를 도와주고 내 신령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결혼할 상대는 아니야. 응? 내 법당을 다니면 많이 본인이 신을 못 있어. 내 법당 다니면 옆에처럼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겨. 그런 귀인은 있어. 그렇지만
내 발남자로 내가 평생을 갈 사람은 안 구한 게 나. 응? 그럼 나는 또 그놈 또 먹여 살리는 거야, 팔자가. 응? 팔자가 진짜. 응? 근데 원 남편을 본인이 끊어냈으면 안 됐던 거예요. 원 남편이요. 그렇지. 돌아서서 보면 그랬겠죠. 근데 응. 그때는 미쳐서 못 살지 본인이. 서로 성격이 둘 다 불같아가지고 어릴 때 만나갖고. 근데 그 사람 거잖아.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어서 굶어죽진 않아. 그렇겠죠. 성실하거든. 그럼. 굶어죽진 않는데 화가 나서 우라파에 걸쳐서 죽겠죠. 근데 지금은. 잘 살고 있어. 아니 지금은. 예? 응? 얘는 있는 게 머리 있기를 해. 아니면 얘는 착하긴 하네 그래도. 착한 거야 그래도. 응? 미련투지 미련투. 진짜 본인은 이게 결정이 나고 이게 움직여져야지. 이거라는 게 그 신이었지. 신랑 지금 신랑은 어떻게? 내가 잖아 인간은 신이 정리해줘야지 인간이 못 정리해 본인은. 아 내가 우유보다 성격이 그래서 못 정리해. 내 신이 딱 치면은 그 사람을 네. 내쫓아버려. 근데 지금은 신도 안 본인 신을 모신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인간으로 걔를 못 쳐내. 아이고, 지금 갔으면 좋겠는데. 가겄어? 응. 이무기인데. 뭐라고요? 이무기라고 이무기. 누가? 걔가. 응.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본인이 소원해다 힘들고. 죽을 것 같아요. 본인 선택했어. 잠을 열몇 시간씩 자. 응? 사람이 10년이 되면 변해야 되는데 변하거든. 얘는 화가 지내려올라서 난 더 자고 싶어도 많이 잠을 못 자고 일을 가야 되는데 12시간 이상. 어차피 내가 매일 살려야지. 그렇다 내가 돈을 주는 거 아니야 사람한테. 돈 주기까지는 싫어. 왜냐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아닌 것 같아. 그거 그래도 용납이 안 돼 또 내가. 사지욕심 멀쩡한데 돈까지 좋아하면 생활해가 생활비까지 생활하라고 집에 생활해라고 주고 싶진 않고 없어야 벌어 움직이가 움직이니까 지 먹을 거 밖에 더 움직여? 딱 그거만 하냐 많이 해봤자 뭐 그런 사람은 왜 살아? 이혼을 할까 지금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정을 내고 있다고 이혼은 본인이 마음 역해서 본인 그 사람 또 달라들어보면 본인은 못 끊어내. 너무 힘들어. 이제 없을 때가 더 낫던 것 같아. 지금 집에 온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또 나가 본인 이거 끝내봐. 또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먼저 잘. 아 근데 왜 나는 보이지도 않아. 저 꿈에도 안 나와요. 이런 게 그런 게 없어요. 팔자가 다 다른. 어떤 사람 꿈으로 보여준 사람. 직성으로 느껴지는 사람. 네. 팔자를 뒤집어 놓는 사람. 다 이게 뭐 유튜브 보고 하면 다신병이라고 다 아프고 하진 않아. 그 왜 있잖아 들리고 뭐 하고 해야 그럴 때 받는 거지 개나 소나 다 받는 거 아니라고. 나는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 팔자만 그냥 들어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본인이 테스트를 잘 받아봤어야지 제대로. 근데 신꽃은 피어서 움직이니까 얘기는 해주는 거예요. 나는 몰라. 난 사주 보고 푸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 먹었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신은 본인을 끝까지 테스트할 거야. 이래도 갈래 저래도 갈래. 그걸 딱 끝까지 믿으면 툭 쳐져 신이. 그때 아 그래서 신이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당들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그냥 이게 없어. 이거를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지 올라가는 거지. 응? 신 받았다고 뭐 그 다음날 돈 벌어주는 거 아니거든. 처음엔 다 그래. 신 받아놓고 일하려면 내가 왜 신 받았나. 근데 그 고비를 넘어. 그래서 만 4년 만 5년을 납작 엎드려서 실력만도 매달려야 돼. 인간이 뭘 하나 배워도 뭐 금방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착각하는 거야, 보는 애들이. 난 가야 된다. 가. 더 이상 밀지 말고.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더. 내가 있잖아. 본인이 진짜 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 좀 살려주시라고 올려놓고 네. 움직여야지. 그 대신 내가 내놓을 수 있는 만큼 탁탁 끌어야 돼. 내 다음 생, 다음 뭐, 다음 달 생각 안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럼. 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시작하자. 도와주겠다라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얼마, 진짜 얼마라도 있어야지 염치가 없는 거지, 하기에는. 여자는 그렇게 놓고 나서 내자는 다음 달이든 뭐든 내가 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끌어야 돼. 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간을 만나든지 내가 법단 그 법단에서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귀인이든 귀인은 내가 이제 법단이든 우리도 이제 기도를 시킬 거 아니야. 본인은 어떻게 하든 그냥 본인 머리에서 떠오르고 움직이는 걸 그 이제 행으로 가야지.